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박한 다육맘 소담원입니다. 오늘도 제가 이렇게 늘봄 꽃 하원에 달려왔습니다. 예쁜 꽃들 엄청 많이 있어요. 지금 바람이 엄청 많이 부는데 엄청 추워요. 우리 님들 이렇게 추운 날씨에 봄이라 하지만 아직 이렇게 꽃샘추위가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제가 예쁜 꽃들 보여드릴 테니까 이 꽃 보시고 더 행복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좀 특별한 꽃이 있네요. 우와, 이 꽃이 뭘까요? 이 꽃 보니까 신기하게 생겼네. 이름을 보니까 이름 볼까요? 루피너스라고 하네요. 와, 진짜 너무 예쁘다. 얘는 꽃이 이렇게 이런 색깔도 있고 이렇게 투톤으로 되어 있는 색깔도 있고 진짜 너무 예쁘다. 요거는 지금 보니까 포트가 그림자가 생기네요. 이렇게 포트가 이만해요. 이만한데 여기 하나에 6,000원이에요. 6,000원. 진짜 너무 예쁘다. 이거 지난번에 저 못 봤던 아이인데 새로운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오셨네요. 와, 또 여기는 무슨 꽃일까요? 자, 요 꽃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정말 예쁘죠? 요 꽃은 그림자. 요 꽃은 양귀비예요, 양귀비. 와, 그 진짜 예쁜 양귀비. 양귀비 하면 무엇이 생각나세요? 아,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원예용 양귀비예요. 그래서 이거 많이 보이시죠? 요 양귀비 꽃. 와, 하얀색도 있고 요거 지금 핑크예요. 핑크합니다. 노란색도 있나 본데 노란색은 다 지워졌어요. 여기 꽃잎이 여기 노란색 꽃잎 떨어졌고 오렌지색도 있고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굉장히 추워요. 요 양귀비는 얼마일까요? 한 포트에 요거는 3,000원씩이에요. 포트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요 꽃 올라오는 거 보세요. 와, 바람이 진짜 많이 불고 온도가 굉장히 낮은가 봐요. 엄청 추워요. 손이 다 시렵네요. 예쁘다. 정말 예쁘죠? 양귀비 예쁜 건 다 아시죠? 와, 이거는 나낭이래요. 나낭. 진짜 이쁘다. 저는 이게 장미인가? 그랬는데 장미가 아니고 보세요. 꽃 모양이 꼭 장미 같죠? 요 오렌지 색깔. 와, 이쁘다. 이게 이름이 나낭이래요. 나낭. 어머, 가격도 되게 착하네요. 요게 보실까요? 한 포트가 이렇게 생겼는데 요게 3,000원. 가격 진짜 착하네요. 3,000원. 빨간색 한번 보실래요? 와, 이렇게. 와, 진짜 너무 예쁘다. 바람이 불어서 꽃잎이 살랑살랑살랑 그렇게 진짜. 어머머, 사장님. 어머머, 요 속에 저는 이게 벌레인 줄 알았어요. 이게 뭐예요? 요 꽃 가운데, 요 가운데 이거 뭐예요? 벌레가. 그래요? 이거는 걔가 꽃 예쁜 건 알아가지고. 아닌데? 아닌가봐요. 아니. 저도 벌레인 줄 알았는데 지금 꽃마다 이렇게 있잖아요. 벌레가 아니에요.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꽃. 어머머, 너무 신기하다. 이게 사람이 비디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도 벌레인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벌레가 아니고. 그렇죠. 너무 예쁘다. 요거 나나 보셨죠? 아까 포트 보여드렸죠? 요 한 포트에 3,000원이에요. 아, 진짜 이쁘다. 요런 거는 아마 사장님, 요런 건 월동이 되는 건 아니죠? 양귀비라든가 이런 건 지금 월동돼. 양귀비 월동되고 나낭은? 나낭은 안 돼. 안 되고. 아, 진짜 이쁘다. 나낭 요거 베란다에서 키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그죠? 얘가 향기 나는 카네이션이잖아요. 아까 제가 요거만 봤는데 요렇게 키가 조금 이렇게 있는 아이를 봤는데 보니까 얘는 이렇게 조금 키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근데 너무 예쁘죠? 요거 향기나는 카네이션. 네, 요거 한 포트에 요거는 5,000원짜리예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활짝 피어있는 아이들 향기나는 카네이션 요것도 한 포트에 5,000원입니다.
모브 마가렛 아까 요거 보여드렸죠. 다른 요거는 그냥 꽃겹인데 여기 하얀색도 있네요. 아까 저쪽에 제가 보여드린 거는 노란 것도 아니고 좀 표현하자면 상아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요거는 하얀색이고 요거는 이렇게 빨간색이에요. 진짜 모브 마가렛 너무 예쁘죠. 이렇게 요거는 포트가 뭐 보여드릴까요? 포트가 요만해요. 요만한데 가격은 4,000원입니다. 요 한 포트에 4,000원입니다. 몽마가렛이었고요. 요거는 불꽃이라고 합니다. 불꽃. 아, 꽃 색깔 진짜 예쁘죠? 아, 화사하니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불꽃. 철쭉과이겠죠, 이거? 철쭉과. 철쭉과. 네, 철쭉과. 불꽃. 예, 네, 요거 한 포트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 4,000원입니다. 이쁘다, 불꽃. 와, 꽃기린도 많이 갖다 놓으셨네요. 꽃기린? 어머, 요건 색깔이, 요건 지금, 이쁘다, 이뻐. 꽃기린 너무 이쁜데요? 귀여워. 여기 보세요. 꽃기린, 꽃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밥도 많고, 꽃이 무지하게 올라오고 있네요. 와, 꽃기린. 요건 가격이. 또 요런 색깔도 있습니다. 요거. 이거, 살구색도 아니고 핑크색도 아니고 진짜 너무 예쁘네요. 요거 가격 꽃기린 이렇게 포트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커요. 근데 요 가격이 10,000원이에요 가격 대비 아주 괜찮네요. 요 목재라 나무 보세요. 목재도 되게 튼실하니 어머머 어쩜 이렇게 나무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한 포트에 10,000원입니다 얘는 더 커요. 더 요. 이렇게 커요. 이렇게 10,000원 꽃길이 10,000원 되겠습니다. 나무길이 부딪혀서 꽃길이 10,000원입니다 이거 제라늄 아이들. 얘 이름은 제라늄인데 얘 이름은 또 페라고늄이라고 하네요. 어머 색깔이 진짜 얘 보실래요? 투톤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예쁘다. 이것도 아니 7,000원 어떤 거? 요거 한 포트에 꽃 한번 보여드릴까요? 안 좋았잖아.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생겼는데 요거 페라고늄 요거 한 포트에 8,000원입니다 너무 예쁘네요, 그죠?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요거는 뭐지? 로메리아? 로메리아. 로메리아래요. 어머, 너무 귀여워. 어머, 요 꽃 좀 보세요. 로메리아. 꽃 너무 귀여워. 어떻게. 아, 정말 예쁘다. 요거 로메리아? 한번 제가 열어볼게요. 얘가 안 꺼내줘. 얘가 나한테 내 반항하나? 왜 안 빠지는 거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 노메리아 요것도 가격이 착해요. 요것도 4,000원. 진짜 예쁘다. 저 보라색 엄청 좋아하거든요. 요거는 청보라인 것 같아요. 그냥 보라가 아니라 청보라. 너무 예쁘다. 요런 거 진짜 하나씩 들여놓으면 꽃마다 진짜 다 갖고 싶어요. 정말. 어머머, 이거는 개나리 자스민? 어머머, 요거 볼까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 꽃이 피면 노란색인데 미안해 고개를 한번 돌려보렴. 요렇게 개나리 자스민인데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꽃이 꼭 나팔꽃 백합처럼 생겼다랄까. 이렇게 활짝 피면 요런 모양입니다. 진짜 너무 예쁘다. 요것도 한 포트에 요거는 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꽃이 확 올라와서 여기 이렇게 있어서 요런 포트에 지금 요거 한 포트에 요거 5,000원이에요 지금 막 꽃몽어리 보세요. 지금 꽃이 개화하기 시작해서 이 꽃 진짜 오랫동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장님 요것도 보니까 요거는 월동이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예, 월동도. 그죠? 월동이 될 것 같아요. 월동돼요. 무늬 바늘꽃 잠시만요. 그거는 아직 요런 거는 그냥 베란다용이고 베란다용. 네, 로메리아는 베란다용이고 요거는 보니까 제가 딱 보니까 월동이 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도 조금 볼 줄을 아네요. 요거는 월동이 된다고 합니다. 요거는 지나가라고 월동. 네. 아우 추워. 추워. 이거는 이메리스.
이건 이메리스입니다. 아, 진짜 너무 예쁘죠? 밥도 많고, 꽃이 지금, 우와, 이렇게 커요. 이렇게 큰데, 요, 한 포트에 요거 12,000원이에요. 아, 진짜 한참 이렇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요것도 월동이 가능한 이메리스 많이 보셨죠? 아, 진짜 너무 예쁘네요. 아, 요거는 안개꽃이에요. 안개꽃. 안개꽃 하면, 저는 하얀색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요렇게 핑크색도 있어요. 아우, 핑크색 너무 예쁘죠? 어쩜 이렇게 꽃 한번 자세히 볼까요? 어쩜 이렇게 예쁠까요? 꽃은 다 예쁘지만 요 안개꽃은 그냥 너무 꽃이 작다 보니까 그냥 이 꽃 모양을 생각을 못 했는데 오늘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꽃 모양도 너무 예뻐요. 핑크색도 있고요. 이렇게 요 포트가 얼마나냐면 이만해요. 진짜 너무 예쁘죠? 요거 갖다 놓으면은 다 갖다 놓으면 꽃이니까 다 갖다 놓으면 예쁘겠죠. 요거 안개꽃 요거 한 포트에 요거는 8,000원이에요. 진짜 너무 예쁘다. 행복합니다. 제가 행복한 만큼 우리 님들 지금 보고 계신데 어때요? 행복하신가요? 그리고 이거 보니까 무늬 바늘꽃이라고 하네요. 이 바늘꽃 제가 가을에 한번 보니까 아니 봄에 바늘꽃 보니까 진짜 매력 있더라고요. 이 꽃도 지금 여기 피어 있는 애 여기 하나 있네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바늘꽃 진짜 예쁘거든요. 근데 요거는 입장 대부분 무지인데 얘는 입장이 다 이렇게 무늬가 있어요. 그래서 무늬 바늘꽃 얘가 꽃 피면 진짜 너무 예쁜 꽃은 제가 예쁜 건 진짜 알거든요. 얘가 또 아무 데서나 적응을 잘 하더라고요. 보면 도로가에 막 심어놨는데도 얘는 꽃을 피워주는 아이예요. 아무튼 되게 착한 아이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 요것도 월동이 된다고 합니다. 요것도 월동이 된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셨네요. 요거 한 포트에는 4,000원입니다. 요것도 월동이 되니까 요런 거 마당에 아니면 뭐 옥상에서도 그냥 이렇게 키워도 될 것 같아요. 아 진짜 너무 예쁘죠? 입장만 봐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꽃이 없어도 요 잎으로만 봐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아 요 꽃은 뭘까요? 이거는 은간초예요. 은간초. 아 진짜 요 아이 저도 작년에 요 하나 한 포트 데려다가 제가 베란다 페트병에다 놓고 키웠는데 얘도 한참 가더라고요. 얘도 월동이 된다고 하시네요. 요렇게 요 한 포트가 4,000원. 가격 진짜 착하네요. 활짝 핀 더 많이 핀 아이 한번 볼까요? 이거는 이렇게 은간초. 요거 지금 가격이 4,000원입니다. 꽃 너무 예쁘다. 어쩜 꽃들이 이렇게 예쁘죠? 꽃마다 다 꽃 모양도 다 제 각각이면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진짜 예쁘다. 요거는 아까 이메리스 아까 큰 꽃도 12,000원짜리 보셨잖아요. 요거는 조금 작은 거. 요건 좀 작은 건데 요거는 4,000원이에요. 요것도 월동이 가능한 이메리스. 요것도 한번 심어보시고요. 애니시다. 요거는 애니시다입니다. 제가 처음에 요거 봤을 때 꼭 아카시아 같다고 했잖아요. 꽃 모양이 꼭 아카시아 꽃 같은 모양이라서 이거 아카시아 노랑 아카시아일까요? 했는데 보니까 얘 이름은 애니시다. 애니시다. 요것도 월동이 되고 요거는 포트가 요만해요. 요것도 가격이 요거는 15,000원입니다. 진짜 너무 예쁘다. 저 마당에 있는 집에서 살고 싶어요. 이런 화초들 진짜 마음 놓고 키우고 그러고 싶습니다. 모든 님들의 로망이겠죠? 앵초다 앵초. 나의 사랑 앵초. 나의 사랑 앵초. 요거는 프릴 앵초일까요? 사장님 그냥 앵초라고만 써놓으셨네. 진짜 요거 앵초. 요거는 오렌지색. 요거는 빨간색인데 다홍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여기 핑크색 이렇게 앵초 이렇게 있고요. 요거는 이렇게 보셨죠? 제 영상에서 유럽 앵초입니다. 유럽 앵초. 가격이 요거 앵초 3,000원. 지난번에 유럽 앵초 사장님 유럽 앵초도 3,000원이에요? 똑같이? 네. 지난번에 유럽 앵초는 좀 더 가격이 있었는데 네, 똑같이 3,000원. 네. 똑같이 다 이렇게 한 포트에 이렇게 한 포트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 3,000원이에요. 여기 또 목마가렛이 노란색. 진짜 완전 노란 거 아니고 뭐라 해야 될까? 상아 색깔?
아, 요런. 어, 요거는 홉겹이에요. 홉겹 마가렛입니다. 어, 요것도 월동이 되죠. 꼭 입장은, 마가렛 입장은 꼭 어, 스카프 같이 생겼죠? 아, 진짜 너무 예쁘다. 요거는 지금 한 포트에 요거 3,000원이에요. 와, 진짜 가격 너무 착하죠? 아, 마가렛, 목 마가렛. 아, 요것도 많이들 심으시는 것 같아요. 아, 지금 한창 이제 피기 시작합니다. 여기 꽃대 있는 거 보세요. 꽃대도 풍성하고, 요렇게 예쁘게. 아, 진짜 이쁘다. 요런 것도, 아, 이렇게 몇 개 모두어서 심으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한 포트 있어도, 한 포트 나름대로 또 예쁘지만, 요것도 또 여러 개 모두매를 참 예쁠 것 같아요. 아, 진짜 예쁘다. 그죠? 너무 예쁘네요. 아, 요거는 홉겹인데? 어머, 여기 보니까 여기가 또 겹, 여러 겹으로 되어 있는 목마가렛이 있네요. 와, 얜, 또 얜 나름대로 홉겹은 홉겹대로 이렇게 겹이 많은, 어, 겹, 목마가렛도 진짜 매력 있습니다. 어, 너무 예쁘다. 이것도, 어, 요거는 지금 보니까 포트가 굉장히 커요. 우와. 우와. 요만한데, 이따만한, 이따만한데, 요게 한 포트에 요거 8,000원입니다. 와, 요거 하나. 와, 요것도 길어놔도 예쁠 것 같아요. 다 예쁘지, 다 예뻐. 요것도 마가렛이 월동이 된다는 거 아시죠? 아, 지금 요거는 뭘까요? 아직 꽃이 피진 않았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꽃. 아, 노란색. 아, 졸업. 입학식. 뭐, 어버이날, 스승의 날, 제일 많이 활용되는 향기 좋은 흐리지아입니다. 흐리지아. 이 아이는 아직, 어, 다른, 어, 지난번에 꽃 핀 아이는 다 팔렸나봐요. 그리고 요거 새로 들어왔는데, 요건 아직 꽃은 안 폈어요. 흐리지아 꽃은 대부분 다 알고 계시죠? 향이 좋은 흐리지아. 요거는 지금 한 포트에, 어디였어요? 13,000원입니다. 어머, 이렇게 커요. 포트가 이따만큼 커요. 요게 13,000원 밖에 안 하네요. 진짜 가격 되게 착합니다. 와, 요런 거, 뭐, 흐리지아 요거 갖다 놓고 키우시면, 요 향이 또 집안 가득히 또 그 퍼지면 그 향, 어, 흐리지아 향은 진짜 죽여줍니다. 죽여줘. 너무 예쁜 흐리지아. 요거는 한 포트에, 어, 13,000원. 자. 왔나요? 왔어. 와, 요거는 히아신스입니다. 어, 사장님, 얘는 다른 애보다 키가 되게 작네요? 미니예요? 아니, 쭉 올라와. 아, 이제 요 꽃대가 올라와. 아, 꽃이 피기 전에 쭉 올라와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해도 피는 거 이렇게. 와, 여기 있다. 아, 네네네. 히아신스. 이렇게, 저는 이렇게 지금 봤을 때, 어, 뚜껑에서, 어, 어, 미니인 줄 알았더니 미니가 아니고, 이렇게 꽃이 피면, 피기 전까지 이렇게 쭉 올라와서 이렇게 꽃이 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얀색도 있고, 이거 색깔이 진짜 골고루 다 있어요. 지금 꽃 피어 있는 애, 요거 핑크랑 요 하얀색이 있습니다. 히아신스는 봄이 되면 누구나 다 한 번씩은 다 이렇게 키우시는 것 같아요. 요 히아신스는 요런 포트가 요렇게 된 애가 3,000원 밖에 안 해요. 가격도 굉장히 착하죠. 요거 3,000원짜리 히아신스, 어, 보라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핑크도 있고 하얀색도 있고 여러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선택을, 어, 좋아하시는 색깔로 고르시면 됩니다. 어머, 요거는 수선화예요. 어머머머. 아, 수선화. 요거 되게 조그맣다. 수선화 하면 맞아요. 요렇게 큰 키가 큰 수선화도 있는데, 아, 얘는 겹이고 얘는 겹이에요. 수선화 겹. 아, 이쁘다. 지금 한창 꽃이 이렇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예쁘다. 수선화. 이름도 예쁜 수선화. 아, 이름만큼이나 예쁜, 꽃도 예쁜 수선화. 와, 진짜 이쁘다. 요거 수선화는 가격이 똑같나? 짜구나, 이거. 지금 요거가 지금 수선화가 3,000원이에요. 요거 홉겹. 요것도 3,000원인데. 이렇게 홉겹은 홉겹 수선화, 요거는 3,000원이에요. 요렇게 한 포트 요렇게 생겼고요. 요거는 3,000원이고 겹 수선화는 한번 볼까요? 겹 수선화는, 아, 오, 아버지, 어, 꽃대가 꽃이 걸렸어. 요렇게, 아버지, 아, 요렇게 생겼는데 요거는 4,000원입니다. 얘는 좀 키가 있죠? 아, 진짜 예쁘다 수선화. 넌 어쩜 이렇게 예쁘게 생겼니? 아, 수선화 지금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아유, 또 저를 또 눈을 확 뜨게 하는 요 아이는 뭘까요? 우와, 어, 빨간
종이 주렁주렁 달렸네요. 어, 이거 무슨 종꽃 같기도 하고. 어머, 어쩜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주렁주렁 달렸을까요? 아, 얘 이름이 뭘까요? 아, 쟤는 얘 이름이 뭘까 했더니 얘 이름이 이렇게 부르니아라고 합니다. 아,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런, 요 한 포트 요거, 요거는 12,000원 합니다. 아, 진짜 너무 예쁘죠? 아, 왠지 요소, 여기에서, 요 꽃에서 딸랑딸랑딸랑 종소리가 날 것 같은 느낌? 아, 진짜 종처럼 생겼어요. 요 꽃 모양이. 어, 그쵸? 초롱꽃. 또 이 이름이 또 초롱꽃이면 안 되니까 이 이름은 부르니아입니다. 아, 종처럼 생겨서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아, 진짜 너무 예쁘죠? 아, 또 여기는 또 핑크색, 이건 뭐대요? 어머, 진짜 예쁘다, 예뻐. 얘 이름이 피나타래요, 피나타. 피나타. 우와, 진짜 예쁘다. 안개꽃보다는 꽃 얼굴이 좀 더 크네? 그렇게 표현을 할까요? 아, 진짜 예쁠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어머, 얘 진짜 데려가고 싶다. 다 데려가고 싶은데, 진짜 유난히 또 더 품고 싶은 아이가 있죠. 요거 한 포트에 제가 보여드렸죠, 지금. 요 포트에 요거는. 아, 꽃 모양이, 나무 모양이 꼭 허브처럼 생겼어요. 허브처럼 생겼는데, 요게 2만원이에요. 요 한 포트에 2만원입니다. 와, 진짜 이쁘다. 아, 아, 좋아. 나 꽃 속에서 그냥 풍덩. 요게, 피나타. 요거는 가격이 2만원입니다. 아, 할미꽃 있다. 요 할미꽃. 꽃이 피면 필수로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아주 겸손한 꽃, 할미꽃. 요게 포트가 굉장히 커요. 꽃이. 이렇게 크거든요. 요거는 많이. 여기 수선화가 깔릴 것 같아. 미안해. 요거는 12,000원입니다. 어머, 여기 또 진짜 예쁜 애 있어요. 다 예뻐요, 다 예뻐. 요거, 보니까, 사계보르니아라는 꽃인데요. 우와, 이 꽃 보세요. 얘랑 피타나랑 좀 비슷한 감이 없잖아 있어요. 근데 나무 잎을 보니까 다 틀려요. 요거는 보르니아라고 하나? 네, 사계 보르니아. 요것도 월동이 가능하고요. 지금 나무가 요렇게, 얘는 나무예요. 정말 요렇게 나무인데 요거 2만원이에요. 나무에 비해서 가격이 좀 비싼 것 같지는 않아요. 진짜 너무 예쁘다. 보르니아도 예쁘고, 피타나도 예쁘고. 아, 얘네 지금 후리 수선화가 지금 여기 깔리면 안 되니까. 아버지. 아니 잠깐만. 으쌰. 아, 지금 사계 보르니아. 보르니아? 보르니아 같은데? 보르니아. 네. 이렇게 가격 2만원, 이렇게 예쁜 아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이게 호주 매화네요. 와, 아, 제가 영상에서 보니까 호주 매화 굉장히 많이들 심으시더라고요. 근데 얘가 아직은 꽃이 피지는 않았어요. 이제 피려고 이렇게 꽃멍어리가 아주 마디마디마다 이렇게 있죠. 피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쁘게 꽃 피워주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네요. 얘도 나무예요. 매화 나무예요. 진짜 너무 예쁘다. 요거 호주 매화. 요거는 요것도 월동이 가능하고요. 요것도 한 포트 입단 만큼 커요. 이게 12,000원이에요. 얘도 가격이 되게 착하네요. 요것도 12,000원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아, 왁스? 봐봐. 얘 왁스 말고 또 뭐라고 하지 않나? 우와. 왁스 플라워. 맞아. 왁스 플라워예요. 예, 맞아. 왁스 플라워. 이 꽃 보세요. 지금 얘도 꽃이 엄청 예쁘고, 이렇게 마디마디마다 꽃이, 꽃멍울이가 엄청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 왁스 플라워. 요것도 한 포트, 포트가 있단만 해요. 요것도 2만원입니다. 요것도 가격이 굉장히, 착하죠? 아, 사계절. 얘는 사계 이름이 사계. 페랭이라고 합니다. 아, 핑크 합니다. 와, 진짜 예쁘다. 요 파랭, 사계 파랭이는 페랭이. 요거는 이렇게 포트가 얘도 이렇게 크거든요. 요것도 8,000원입니다. 아, 부추다, 부추.
요즘에 너도 부추, 나도 부추야. 이름이 너도 부추에는 너도 부추. 아, 요 입장이, 요런 입장이 부추를 닮아서 부추, 너도 부추라고 할까요? 아, 그래서 너도 부추라고 하는 걸까요? 예, 꽃 좀 보세요. 너도 부추 꽃. 꽃이 이렇게 예뻐요. 얘는 이렇게 겹으로 생겼습니다. 어, 희한하다. 어, 저한테 있는 노란 애도 너도 부추라고 하는데 얘도 너도 부추라고 합니다. 이렇게 요 포트 요거 하나에 포트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만한데 요거 3,000원이에요. 와, 진짜 예쁘다. 얘도 월등히 가능한 너도 부추입니다. 어, 귀여워 귀여워. 너무 이렇게 제가 늘봄 하원에 와서 예쁜 아이들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어때요? 보는 내내 행복하셨나요? 예쁜 꽃들로 눈도 청아되고 기분도 좋아지고 우리 본인들 가정 내에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박한 다영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